한국인의 건강한 밥상, 건강한 음식으로 암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암을 이기는 음식을 소개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외부의 세균, 바이러스에 의해 감기, 독감, 구내염이 걸리기 쉬운데요. 암을 이기는 음식,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을 모아보았습니다.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 첫 번째, 생강. 생강은 감기나 독감에 걸렸을 때 생기는 구역 증상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강의 매운 성분인 진저론 등은 땀을 내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염증과 가래를 없애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 두 번째, 꿀. 꿀에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인후염에 걸렸을 때 목을 덮어 기침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잠을 잘 오게 해 감기에서 빨리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 세 번째, 레몬. 레몬에는 암을 퇴치하는 효과가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뿐만 아니라 비타민 B, C 등 우리가 먹는 것이 곧 건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 네 번째, 마늘. 마늘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면역력을 증강시키며 염증을 완화하는 데 효능이 있습니다. 매일 마늘 한두 쪽을 먹으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 마늘의 주 성분인 알리신과 유화 알릴 성분은 항암 효과가 있으며 항균 작용에도 도움이 됩니다. 암이란 불현듯이 찾아오는데요. 암을 예방하고 이기는 음식을 평소에 먹다 보면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암을 이기는 식품 37가지. 암을 이기는 음식 첫 번째, 청국장입니다. 청국장은 각종 암을 이기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콩입니다. 콩은 각종 암에 좋습니다. 세 번째, 된장입니다. 된장은 콩의 발효 과정에서 더욱 높아지는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은 DHA로 암을 예방하고 장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현미 콩밥입니다. 현미 콩밥으로 주식을 바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잡곡입니다. 선조가 즐겨 먹던 오곡밥의 비밀을 아시나요? 일곱 번째, 미강입니다. 미강은 유방암 세포 정식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율무입니다. 율무는 결장암에 탁월한 항암 효과가 큽니다. 아홉 번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를 하루 반 개씩 먹으면 대장암과 폐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작두콩인데요. 작두콩은 성인 남자 간암에 효과가 큽니다. 열한 번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유방암, 대장암에 효과가 큰 설포라판이 풍부합니다. 열두 번째, 새우젓입니다. 새우젓은 면역력을 증강시켜 암을 예방합니다. 열세 번째, 고추입니다. 고추는 위암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열네 번째, 케일입니다. 케일은 녹즙으로 즐겨 먹는 항암 식품이죠. 열다섯 번째, 새싹 채소입니다. 새싹 채소는 어리지만 항암 효능이 뛰어납니다. 열여섯 번째, 배추와 콜리플라워입니다. 배추와 콜리플라워에는 식이섬유 풍부한 흑자화학과 채소입니다. 열일곱 번째,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위, 대장, 직장암 등에 좋습니다. 열여덟 번째, 김치인데요. 김치는 항암 음식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손상된 DHA를 복구할 암 예방 성분이 풍부합니다. 스무 번째, 당근입니다. 당근은 폐암과 유방암을 억제합니다. 스물한 번째,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는 암세포의 소멸을 돕지요. 스물두 번째, 생강입니다. 생강의 매운맛이 항암 효과의 핵심입니다. 스물세 번째, 양파입니다. 양파는 껍질 부분에 항암 물질이 풍부합니다. 스물네 번째, 부추입니다. 음식에 부추가 들어가면 항암 효과가 두 배가 됩니다. 스물다섯 번째, 쑥입니다. 양지바른 언덕에서 자란 쑥이 항암 효과가 많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차가버섯입니다. 차가버섯에는 초기의 위암, 폐암, 후두암에 효과가 높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가공식품에 항암 효과가 풍부합니다. 스물여덟 번째, 알로에입니다. 알로에는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막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미역입니다. 미역의 풍부한 섬유질이 발암물질을 배출합니다. 서른 번째, 김입니다. 김은 해조류 중에 암 예방 효과가 최고입니다. 서른한 번째, 딸기류입니다. 딸기류는 구강암, 식도암 등을 예방합니다. 서른두 번째, 머루입니다. 머루는 일반 포도보다
약 10배 뛰어난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33번째, 요구르트입니다. 요구르트는 암 없는 장수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34번째, 들깨입니다. 들깨는 한국인이 많이 먹는 항암 식품입니다. 35번째, 인삼과 홍삼입니다. 인삼은 세계적으로 발돋움한 항암 식품입니다. 36번째, 감초입니다. 감초는 전립선 암과 유방암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37번째, 녹차입니다. 하루에 녹차 두 잔만으로 암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암을 이기는 음식 37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에는 늘 올라왔던 음식들인데요. 밥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건강한 밥상으로 암 없는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되는 음식이라 해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